안녕하십니까. 대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소년소녀가정 학교장 한부모가정 후원 캠페인 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 가셔서 문의하시면 되고, 아주 잘 해줍니다. 그래서 구청, 시청 또는 직장 후원, 재능 후원 다 좋습니다. 여의치 않으시면 밑에 세계단체, 많은 분들이 해주셨고, 저는 더 많은 분들이 해주시길 원합니다. 네, 어려운 시기 같이 잘 넘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는 목적은 딱 요거 하나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5월 17일 영상 부자 되는 법2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어젠가요? 아, 오늘 새벽에 올라왔네요. 다음 금융의 뉴스에 보시면 어제 저 나스닥이 좀 조금 올랐죠. 얘네 아직도 정신이 없는 것 같은데. 자, 매장 폐쇄했지만 주가는 신기록 세운 애플. 나스닥 1만 거지 탈환. 다른 게 아니고요. 네, 여기 보시면 어제 저기 WWDC 네, 세계 개발자 회의. 네, 그래서 여기 주도를 애플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매장 폐쇄보다는 네, 이 혁신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운영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iOS 14를 발표를 했습니다. 얘네들이. 예, 그래서 인텔의 인텔, 그래서 독자적인 칩을 사용한다. 예, 그래서 쭉 이렇게 나왔죠. 그 아이폰, 아이패드 등 호환성을 높이며 애플 생태계를 한층 더 완성했다는 기대감에 애플 주가는 네, 2.26%. 네, 얘가 올라가는 바람에 올라갔습니다. 나스닥이. 그래서 앞으로 그 성장에 대한 기대가 상당한 걸로 좀 보이는데요. 그래서 지금 다른 주식들은 다 밑으로 이제 꼬꾸라지고 있는데 유일하게 이제 애플만 이렇게. 그래서 요거 세계 개발자의 WWDC, 그러니까 어떤 독자적인 그거를 이제 구축을 하는 것 같아요, 애플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거 참고를 좀 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게 계속 갈 거냐? 네, 향후 이제 미래를 먹고 사는 게 이제 주식 시장인데요. 네, 계속 갈 거냐? 그건 아직도 퀘스천입니다. 네, 잘 보시고. 신태상님께서 오전에 잠깐 올려주셨는데, 어떤 버블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현재 이제, 코로나, 그 관계 얘기, 한번 참고 좀 하십시오.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네, 상당히 이쪽 자료 쪽에는, 최강자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8.15 머니톡에 김영익 교수님께서 또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참 어제 헐진가요? 그거 렌트카 회사입니다. 저는 케찹으로 착각해 갖고 그거 수정하겠습니다. 제로 달러 가면 이제 파산하는 겁니다. 그런 게 아마 속출할 거라고 저는 보고. 지금 많은 회사들이 지금 파산 행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중소기업이 무너지는데 대기업들이 버틴다. 그거는 저는 퀘스천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버티기 힘들 겁니다, 여러분들. 잘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인데 지금 상당히 요 전체적인 트렌드는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어떤 주기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1980년대 중반에부터 내려왔다가 90년대 초까지 그다음에 또 다시 올라왔다가 지금 이런 패턴을 보이죠. 네, 그러다 다시 또 내려왔다가 다시 지금 또 올라가는 이런 모양인데 지금 살짝 좀 어정쩡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이 부분 한 104나 한100요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올 것인가. 전체적인 요 트렌드를 보면 살짝 또 올라갔다가 내려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좀 보셔야 되고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달러 인덱스. 강달러로 갈 거냐 계속 조금 더. 그래서 여기 이쪽을 보시면 상당히 강한 모습입니다. 아직은. 네. 강달러가 유지가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강달러의
편승을 해서 지금 여기 그 단기적인 요 추세 안 깨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위로 상승의 여지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보고, 그래서 아니면 여기 박스권을 유지할까, 이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강달러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 신흥국들 환율이 요동을 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부분을 잘 유념해 두시고, 특히 달러 인덱스 동향을 좀 신경을 많이 좀 써달라.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제가 볼땐 여기 어떤 박스권 지금 이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라왔던 요 부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3월달 상황은 팬데믹 상황에서 이렇게 너를 띄웠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쪽에 있는 금융 세력들의 달러 패권, 이거 절대로 제가 볼 때는 안 내려놓을 것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피도 눈물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너무 작은 주식시장에 연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잘 보셔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95에 저점을 찍고, 지금 살짝 또 반등을 주는 모습이니까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얘가 여러 올랐다 살짝 또 눌렸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요. 잘좀 보십시오. 코스피 빅스입니다. 지금. 그래서 현재는 계속 31.36, 30을 넘은 상태. 보시면 양봉 후에 61.8% 다시 내려왔습니다. 재밌죠? 여기 61.8%, 61.8%. 이것도 조금만 또 쌍바닥 그리는 거 아닌가. 그래서 잘 보셔야 되고, 주식 시장은 올랐지만 공포 지수는 아직 안 죽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때요20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기준입니다. 30 위와 20 밑에. 여기 지금 저점을 찍은 요것도 한 20, 얼마냐면 저점이 24입니다. 이게 죽은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래서 시장은 상당히 지금 바라보는 시각이, 몇몇 지수만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봐도 거품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아주 예쁘게 조정을 준 겁니다, 이거. 61.8%. 이 저점 대비 고점까지 해서 이렇게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게 VBIX입니다. 빅스를 한번더 변동성을 준 건데요. 얘는 더 합니다. 지금 보면 어제 끝난 상황인데 61.8% 찍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변동성이 더 크죠? 잘 보셔야 돼요, 요거. 그리고 지표도 좀 살짝 내려왔다가 추세적으로서 내려갈 것인가?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 캔들이나 이런 상황을 보면 내려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잘 보셔야 되고. 그래서 VBIX 지금 이런 모양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투콜 레이시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 2월 요 때부터 저점을 찍고요. 저점 구간이 형성이 된거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저점 구간이 형성이 되고, 그 폭락 전에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얘네들이 움직이고 먼저 내려왔습니다. 저점 고점을 찍는다는 얘기는 이쪽에 풋 쪽에 엄청난 돈을 벌어놓고, 다시 지금 콜 쪽에 이렇게. 그래서 지금 저점을 찍고, 종가상 저점이 안 내려옵니다. 지금 보이시죠? 하나, 둘, 셋. 무슨 뜻이죠? 이쪽에 지금 콜 쪽에서 엄청 또 먹어 해먹었어요. 어마무시합니다, 진짜. 이 금액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완전히 도박판이죠, 이건. 그래서 지금은 내려간다에 지금 배팅하고 있다. 또 엄청난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이 단기적인 이 까만 추세선을, 그래서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거.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요. 시장의 어떤 상승에 대한 환호를 할게 아니라 우리는 주의를 하자. 주의를 하자. 지금 또 선물도 또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아무튼 살짝 맛이 간 그런 상태인 것 같다. 네, 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할수 있냐? WTI입니다. 아, 결국에는 여기 위에, 객구간의 위에 상단까지 가 있는데요. 좀 보시겠습니다. 예, 지금 도달했습니다. 예, 지금 41.20 정도인데, 예, 다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극복을 하고, 예, 지금 있는 모습인데,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좀, 얘네들도 뭔가 좀 해먹으려고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예, 쟤네는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석유 같은 경우도, 말씀을 좀 드리면, 이 수요와 공급이 계속 불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불일치. 그래서, 그거를 조절을 한다고 감산을 하지만, 그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수요가 계속 발생이 되지 않는데, 예, 공급이 계속 조금씩 늘어난다는 얘기는 문제가 계속 생기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 측에 의해서 예, 문제가 좀 심각할 수도 있다. 지켜봐야 되고.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왔던 요 어떤 파동 부분, 네, 이제 그런 게 완성이 되려는 모습인데, 네, 그거는 이제 내가 차차 말씀을 좀 드리고 월봉을 잠깐 좀 보시면, 네, 지금 여기 그 폭락했던 그 시기 잘좀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 고점 몇 달러냐면 43달러입니다. 예. 그래서 Falling 3 메서드 모양을 보일 수도 있다. 주의하셔라. 월봉 상태 잘 보십시오. 네. 자, 그 다음에 나스닥 선물입니다. 결국에는 그전 고점을 넘을 것 같은데요. 여기 만155 현재 만 152. 예. 아우, 진짜 세네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음봉도 돌파한 상황. 2시간 봉을 좀 보겠습니다. 네. 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추세선이 요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한 번, 자, 두 번, 세 번. 예. 지금 잘 보십시오. 네. 그다음에 여기 고점. 네. 지금 넘을 기세. 네. 그래서 이 추세선 터치 여부 네.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쵸? 네. 애플이 세긴 셉니다. 네. 그렇게 좀 보시고. 자, 그러면 다른 지수들을 좀 봐야 되겠죠. 네. 어떤 모습을 좀 띄울까? 네. 그러면 S&P 500좀 보겠습니다. 자, S&P 500도 제가 이제 10 여기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음봉은 아직 네, 음봉까지 아직 안온 상태고, 예, 지금 이러고 있다. 네, 그래서, 단기적인 추세선도 좀 보시고, 예, 지금 이런 모양을 하고 있다. 이거는 많이 세진 않네요. 그죠? 예. 이걸 좀 보시면,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만약에, 예, 얘가 한이 정도까지 올라온다. 여기까지. 예. 그러면, 그것도 패턴을 완벽하게 그린 겁니다. 여기 보시듯이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자 여기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 고점을 넘는 자 이렇게 되겠죠 네 패턴 네, 그러면 자 하나 그 다음에 둘네그 다음에 셋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그릴 가능성도 있다 네, 아니면 요 고점과 요 고점을 네, 못 넘을 가능성도 있다 예 네.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그런 상황 좀잘좀 보시고 지금 또 환호를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더 간다. 이제 봐야죠. 제가 저번 그 주말에 올려드렸던 두 가지 시나리오 왜냐면 워낙에 그 연준에서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계속 공급할지 안 할지는 두고 봐야 되겠죠. 네, 계속 공급한다. 아니면 마이너스 금리까지 간다, 예, 국채 제로 금리까지 간다, 네, 그 다음에 예, 무한 양적 완화로 더 간다, MMT, 네, 이런 거 나오면 뭐 폭등 각입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예, 돈 푸는 데는 장사가 없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여기 박스권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박스권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지금 하락에 대한 조정에서 얘가 이렇게 박스권을 그린다는 얘기는 심리가 불안불안하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만약에 이 박스권 상단까지 갔다가 돌파하면, 네, 여기 이상 올라갈 수도 있고요. 자, 그럼 이 박스권에서 어떻게 된다? 예, 다시 내려오면 이거 완전 폭락 각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주의 구간에 있다. 나스닥은 빼고요, 여러분들. 네, 나스닥 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나스닥 빼는 걸왜 빼냐? 아시죠? 네. 걔네들은 대책이 없다. 네, 진짜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나스닥. 그래서 S&P 500. 네. 요 관계 잘좀 보시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SOX를 좀 보시겠습니다. 자, SOX를 보시면 지금 현재 이게 다크버블 상황에서 지금 6개월 동안 지금 이렇게 있다가 예, 지금 음봉, 양봉, 음봉, 양봉, 예, 그 다음에 폭락. 예, 무려 이제 7개월 만에 이렇게 폭락을 했는데 잘 보셔야 되는 게 요 지금 전환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이 전환선이 깨지는 요 순간, 요걸 잘 보셔야 돼요. 예. 그러면 현재는 어떨까? 현재를 좀 보시면, 자, 지금 현재는 계속 양봉만 생기다가, 예, 요렇게 좀 살짝 트는 모습인데, 요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6개월째 지금, 요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주봉을 좀 보시면, 네. 주봉 상황에서도 지금 여기 고점을 못 넘는 상황, 예, 지금 상승의 모습이지만 기준선이 지금 횡보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일봉을 보시면, 네, 일봉 상황에서는 계속 고점의 저항을 받습니다. 지금, 네, 제한적이고, 예, 그리고 전환선하고 이제 기준선 살짝 틀었는데, 예, 그런 상황을 유심히 좀 보셔야 된다. 예.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많이 못 치고 간다. 지금 나스닥 지수는 올라갔는데 SOX 반도체 요 지수는 머뭇머뭇하고 있다. 계속 고점 부근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우 지수는 어떨까?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렇게 쭉그 상승을 했다가 이게 엄청난 버블이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가 그 당시 역사적 고점입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렇게 깨고 내려와서 반등을 주고, 예, 그래서 얘도 지금 여기 예, 6개월 정도 반등을 주다가 이렇게 예, 하락으로 내려오는 요 모습. 네, 그래서 요 전환선을 잘 보시라. 횡보, 여기도 횡보. 예, 그래서 요 상황을 잘 보시고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유동성 공급에 의한 상승이 있었지만 다우지수는 지금 횡보로 가고 있다. 예. 그래서 지금 여기 고점으로부터 지금 5개월째 진행이 되고 만약에 6개월 다음 달 상황이죠. 예, 다음 달 상황이 어떻게 될까? 예. 그걸 잘 보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횡보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봉 상황을 보시면 주봉이 이렇습니다. 지금 구름대에 이제 저항을 받기 시작을 했고 이번 주 그다음에 이제 횡보 횡보 뭔가 이제 방향성이 정해질 겁니다. 조만간. 예. 그리고 후행스팬 보니까 캔들 밑에 있습니다. 힘을 못 받는 모습입니다. 요거 잘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일봉 상황을 보시면 일봉도 지금 예, 못 치고 나가는 상황이다. 자, 유독 지금 나스닥만 그렇습니다. 나스닥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지금 예, 저쪽 그 나스닥 애들하고 얘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뭔가 트리거가 하나만 터지면 예, 좀안 좋은 상황으로 갈 것이다. 그 트리거는 어마무시하게 많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유심히 잘 보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6월달, 7월달, 8월달, 네, 요 상황. 그다음에 이제 기업 실적이 7월달부터 나오는데, 그런 것들도 참조를 하셔갖고, 자, 투자를 하냐 마냐가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만약에 이게 시파동이 이제 진행이 된다면, 네, 쉬시는 게 정답이다. 푹 쉬시고, 공부하시고, 네, 어떤, 다시 재상승에 대한,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던 두 가지 시나리오를 머리에 넣으시고, 그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하셔야겠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네, 혼란스러운. 저는 한이 정도까지 와서 마무리하고 내려갈 줄 알았는데, 예, 워낙 유동성 공급이 싸다 보니까, 네, 이렇게, 예, 단기적인 급등이 나왔고, 또 단기적인 또 이렇게 하락. 예, 그래서 지금 이쪽 상황과 비슷하다. 맞죠? 예, 떨어지고, 예, 좀 조정을 주다가, 지금 떨어지고, 지금 조정 구간에 있죠? 네. 그러다가 위로 올라가서, 그럼 올라가도 제한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여기 갭, 네. 그다음에 여기 음봉, 네.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확실한 방향성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제가 볼 때는 내려갈 확률이 더 높다. 그래서 요쪽 상황과 요쪽 상황을 잘 비교해 보시라.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며칠 머물다가 이렇게 내려온 상황, 예, 여기서도 지금, 네, 떨어지고 나서 며칠 머무는 상황, 예, 이런 것들 잘 염두에 두셔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 투자하냐 마냐, 만약에 이 아래쪽에서 사신 분들은 좀 정리하고 좀 기다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은, 네, 이제 파동타기 밑으로 조금 되시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셔서 한번 연습을 해 보시라. 그래서 나중에 추후에 이제 큰 상승이 왔을 때, 그 신호는 그런 거죠. 뭐 마이너스 금리, 미 국채 제로 금리, 그 다음에 뭐 MMT,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또 발생이 될 겁니다. 왜요? 금융 세력들은 가만히 안 놔둡니다. 이런 식으로 밀어버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끌어올리기도 하고, 정신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후달리시지 않으시려면, 공부하시고, 어떤 뭐 캔들, 파동, 그다음에 일목균형표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아주 큰 준비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좀 되실 것 같다. 그래서 오전 브리핑은 요 정도 좀 하고요. 네, 지금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지금 이제 내려가냐 올라가냐 완전히 그 기로에 서 있는데, 대상이 보는 뷰는 내려간다. 배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유념하시고 이따 오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요거 하고 가야죠. 네, 많은 분들 해주셨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만사의 원만 형통하시길 축원드리면서 이만 마치고요. 요거 하고 가야죠. 자, 제 채널은 교육 채널입니다. 저는 뭐 추천 이런 거안 합니다. 그 다음에 투자는 개인 판단에 따라서 요즘 리딩 업체 성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 가서 하시면 되고, 제 개인의 의견이니까 참조하시고. 무조건적인 신뢰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대상이었습니다.